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4에서 25도 왔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자, was conducted 수동으로 썼죠. 읍씨,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왔네. 알파고랑 색깔 맞춰야지. 망했다. 자, was conducted 수동으로 썼습니다. 자, conducted는 우리 동사가 수행되다. 수행되었다. 자, by researchers, 연구자들에 의하여, 자, and national institute, 국가기관이죠. of child health, 아이 건강과 human development, 인간 개발에, 자, in 워싱턴 DC에 있는, 자, 그 팀, 연구자 팀이죠. 팀은, 자, led는 과거분사예요, lead에. 자, led by psychologist, 심리학자. 심리학자. 못 알아들어. 심피네, 씨, 바보. 어...심...옵스 자좀 버벅거리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자 심리학자에서 이끌어진 자 여기까지 자이 팀은 followed 그래서 follow는 따랐다 따라서 조사했단 말이요 374명의 infants 신생아들을 자 from 5달의 나이로부터 through to 대신에 썼죠 자 adolescence 청소년기까지 그 다음 periodically 가끔씩 sometimes 뜻이요 accessing 하면서 accessing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아까 주어였던 이 팀이 이 팀, 이 사람들이 지들이 하다에 평가하면서 능동의 뜻입니다 현재 분사 자 그들의란 말은 아이예요 자 아이들의 intelligence 지능 그 다음 성취를 따르면서 자, 그 연구자들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썼죠, 주어. 자, 연구자들의 발견들은 were striking. 놀라웠다. 놀라웠다. surprising의 뜻이고. 자, the action. 자, 주어겠죠. 행동들인데, kids could perform at 5 months까지. 자, 어떤 행정이냐면 또 대생략 구조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아이들이 could 동사원형. 수행. 5살 수행이라니까 아 진짜 손발이 안 맞습니다 자 5달에 수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자 프레딕트는 보여줬다 예측했다면 이상하죠 보여줬는데 나돋니 자 그들의 IQ를 at 4살 때 IQ뿐만 아니라 그리고 10살 때 of age age의 뭐야 IQ예요 IQ뿐만 아니라 자 further so 뜻이죠 또한 자 아이들의 학문적인 어치브먼트 성취들 성취들을 한번 S 없으니까 빼야 되겠다. 성취까지 보여줬어. 자, 그 다음 동격이죠. 자, 학문적 성취랑 reading comprehension. 이해. 자, 읽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수학 문제 해결을 at age 14, 14살 때. 자, 이러한 행동들은 included, 포함했다. 자, 이러한 행동은, 뭐야, 뭔 소리야, 이거. 포함했다. 자, 이러한 행동들을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포함했는데 자, 터미 타임 뭔지 몰라요 나도 자, 터미 타임이라는 것은 자, when 그때 자, 아이들이 could 동사원형 자, 들수 있을 때 그들의 머리를 머리 들었네 그리고 shoulders 어깨를 들수 있는데 for 동안이죠 자, 5 seconds 5초 동안 자, at a time은 한 번에 그 다음 when 아이들이 could sit 앉을 수가 있을 때 그들 스스로 자, 그리고 how often, 얼마나 자주 아이들이 attempt, 시도하는지, 자, to reach, 도달하기 위해서죠. reach out까지. 자, 그 다음, 부사의 목적으로서 어떻겠죠? 자, 도달하기 위해서 팔을 뻗는지. 자, 그 다음, to grab, 또 to 생략 구조의 동사 원형에, 자, reach의 1번, 그 다음, grab의 2번이죠. 2번은 쥐다. 자, 기다는 아니고 쥐다예요. 쥐다. 치기 위해서 뜻이겠죠. 투가 생각됐으니까. 그래서 grab은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하다 뜻과 grab 쥐다. 그래서 reach랑 같이 썼으니까 reach out이랑 쥐라고. object 물건들인데 그들이 아니고 아이들 주위에 있는 물건을 쥐라고 하는. 자, 그 연구자들은 were able to, be able to, could의 뜻이죠. show 보여줄 수가 있었어. 자, link 연결성을 자, from action 행동에서부터 A에서부터 to 어디까지 생각까지. 에 실제 주어는 누구예요? 연결은 그러면 행동에서부터 생각으로 가는 그래서 물리부터 정신까지 가는 연결성은 was explained 설명되어졌어 자 not by
their parents' intelligence. 그러면 아니라고 썼죠. 그럼 부모의 지능이나 혹은 교육적인 레벨이 아니라, 자, 그래서 강조구조로 자, not by A가 아니라 but by B 강조구조예요. 자, 이에 물리적인 capability, 물리적인 능력들. 이게 뭐예요? 물리적인지. 능력들에 의해서. 그럼 실제 강조구조는 누구냐면 아이들이 이러한 능력이 뭐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제 물리적인 capability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줘서 not by, but by 구조로 썼습니다. 자, 아이들이 can sit up. 자, 하면 꼿꼿이 쓰다 앉은 up이 붙었으니까 꼿꼿이 앉았을 때 그들 스스로 자, 아이들의 손은 are free. 자유롭다. 자, 자 유럽다. 자유까지 안 써도 되겠죠. 자, free to reach. 자유롭게 도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to 생략 구조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1번, 또 동사 원형이 2번. 자, 그리고 grab object. 물건을 쥐고. 자, 위치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바꿨으면 and it이에요. 자, it이니까 단수 s로 들어갔죠. it이 받아주는 건 뭐예요? 전체 사실. 아이들이 꼿꼿이 앉아갖고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allow it to be. 허락해줘. 아이들이 to love 목적어. 동사 원형. 자, 배우는 것을, 사물들을. 자, things about 뭐에 대해서?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세상? 자, they wouldn't otherwise. 자, otherwise는 if나 쓴 뜻이요. 그래서 의역하자면은, 아이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모를. 이런 뜻이요. 않았다면은 모를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해서 알게 됐다. 자, 아이들은 배우는데, 신생아들은. 데 그들의 행동들이 could 동사원형 바꿀 수가 있다고, 그들의 환경을. 자, 그 다음 위치 have to shape.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꿀 수 있다는 이해. 어이구 잘못했다 이거.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이해를 위치로 잡으면 돼요. 밑에 너무 내려갔네요.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좋다. 자, 조금만 더 올라갔어. 자, 위치가 말하는 게 자기가 뭔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이해는 도왔어. help 준사역 동사 shape. 그래서 shape은 동사로 형성하는 것을, 그들의 이해를. of others 또 소유격 뒤에 명사 들어갔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과 intentions를. 두 번째 명사 intention은 의도들을. 자, 심지어 the language인데 자, adult use around moving impulse까지 묶여요. language가 주어고 tend to가 동사. 자, 어떤 얘기냐면 어른들이 사용하는. 자, 그래서 use around는 하면서의 뜻이요. moving 하면서 아이를 옮기면서 사용하는, 아이들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언어들조차도 심지어 이런 뜻이에요. 자, tend to 경향. 자, 경향이 있었는데 the more complex 더 복잡하고 something known 저 무언가 known 알려졌는데 pp예요. to enhance 한다고 강화 시킨다고. 아이의 cognitive 인지적인 개발을. 자,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이 그냥 들고 다니면서 쓰는 언어조차도 아이의 뭐야 인지력 개발에 도움이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사실상 모토 스킬이랑 관련 있는 거죠 지금. 자, in short는 짧게 말해서 요약해서 자, action 1번, intelligence 2번. 그럼 행동과 지능은 are in이에요. 그래서 not이죠 원래. not separable이니까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자, end result. 그 끝 결과물은 동격. 자, 이 사람이 말을 하기는 삽입절이요. 자, is의 동격 보호로 썼어요. 대 전체가 보호절이겠죠. 자, 보호 motor exploratory 그러면은 운동 탐색적인. 자, confidence 능력. 자, 그래서 운동 탐색적인 실제 주어는 능력은 자 in infancy에 아이 시절에. 자, is the catalyst 총매제. 아 이거 뭐 들어갔다. 총매제인데 for 청소년기 그리고 위한 총매제가 되는데. 자, academic achievement는 학문적인 업적 수행. 학문적인 수행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애새끼 시절에는 지 혼자 막 다 깨부시고 만져보고 난리를 부려봐야 나중에 그게 다 똑똑함으로 연결된다라는 주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여기서 답은 잠시만요.
밑에 보시면 답은 2번이죠. 자, impair or physical development on 그래서 물리적인 개발이 뭐다? 지능과 연결된다라는 주제를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탐색을 통한 배움이 아이들의 학문적인 성취도를 결정한다.